안녕하세요. 하기미입니다. 토마토와 사과 하나씩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껍질은 영양이 풍부해서 그냥 먹어줘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무기질 공급원, 항산화가 풍부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요. 시원하게 먹기 위해 냉수로 씻었더니 양손이 덜덜덜 합니다. 항암 효과가 있고 단맛을 내는 꿀을 첨가했습니다. 토마토와 사과 그리고 꿀의 조합이 기대됩니다. 건강에 중요한 요점은 혼자서라도 챙겨 먹어야죠. 믹서기에 넣어서 부드럽게 갈아주고 돌리고 돌리고 주스 이름을 토사꿀이라 칭하리라. 물을 추가하지 않아서 진하게 갈아진 주스. 그래도 맛깔나는 영양만점 한 잔이랍니다.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V 예능도 좋아하고 영화도 즐겨보지만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부터 신선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토사꿀같이 맛깔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는 나에게 잠시의 여유를. 밖길을 멈추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오래 앉아서 독서하기가 지겹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아야 집중이 됩니다. 산만하고 있는 집중력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중요한 글은 체크를 하거나 노트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노트에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요. 휴대폰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 시대에 고정관념과 생각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어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4차원의 지혜가 필요하죠. 토사꿀 한 잔 마시고 계속 읽어봅니다. 책 읽는 것이 귀찮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계획하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보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책 읽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